무료 공영 주차장 한 면을 넘게 차지하고 캠핑을 합니다. 물과 전기를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가 하면 음식도 만들고 모닥불까지 피웁니다. 고성방가에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립니다.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도 야영치사 행위가 발생하고 일부 도심 공영주차장에서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럴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와 불피우기가 금지됩니다. 이를 처음 어기면 30만 원, 세 번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에도 제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동 조치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도 또 연락도 안 되고 또 많은 이런 시차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을 권하거나 강제 견인됩니다.